那先来个自我介绍。안녕하세요，Maple 입니다。今天拿到四连胜，然后得到第一名，你觉得你对这个感想如何？就觉得我们状态保持得还不错嘛，然后希望在接下来的比赛也可以继续保持下来的气势。이제 컨디션이 좋아서 그런 것 같다고 해요. 그리고 앞으로의 경기에서도 이런 기세를 계속 몰아갔으면 좋겠다고 합니다. 그래서 카스 아저씨 리카의 산대랑 之后, 다들 猜测说 산대랑 그냥 不会变强, 不会变更强. 到底是哪边有变化，让你们可以达到这么好的成绩呢？ 因为我们换了两个人嘛，换了木槿跟哈娜比，然后就我们五个人在一起，就是有蛮好的化学效应的，所以我觉得就是有换人的关系。이제 새로 들어온 팀원이 무진 선수랑 하나비 선수인데요. 이제 다섯 명이서 같이 있으면은 특별한 화학 반응 같은 게 있대요. 그래서 이런 화학 반응 같은 걸로 더 좋은 결과가 나온 것 같다고 해요. 난 이제 저 양팀 다 4场 游戏 중 나이 장 觉得 니랑 이 觉得 很难打 나이 장 오시라고 그랬는데 打 캡스 라 场吧 因为对方的招很多，然后就是要一直很专心的在闪躲，所以就是玩得很累。TL 那场，对没有打 Fnatic。Fnatic 상대로 했을 때 상당히 힘들었다고 해요. 왜냐면 이제 많은 스킬들을 계속 피해야 되고 그런 거 집중하다 보니까 너무 힘들었다고 합니다. 木槿之前有提过你跟 Soa 就是你们玩得很聪明啊，你对这个有什么 感想？ 应该是他，因为他以前没有在就是一线的队伍，所以其实应该是那样子才是比较正常的打法，就是他可能以前比较就是大家都有比较那个打法比较不聪明。他说："哎，예전에 무진 선수가 2부 리그에 있었잖아요. 근데 이제 1부 리그 올라오면서 메이플이 말하기로는 1부 리그에서 그렇게 하는 게 정상이라고 아마 무진 선수가 이전에 겪어보지 못한 플레이이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생각하는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요." 就闪电狼队员改过很多次，但是你跟 Soa 一直都是留在闪电狼，那你对 Soa 的看法是怎么样？就他是一个抠算蛮聪明的吧，只是他以前大赛的时候就是很常抠会乱掉，就是那因为他这几场我觉得他都抠都蛮不错的。예전 같은 경우에는 오더를 가끔 하다가 게임이 좀 망해가는 그런 경우가 있었는데 요거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오더 실력이 많이 늘고 해가지고 오더하는데 상당히 정확하고 명확해져서 좀 좋은 결과가 나온 것 같다고 해요. 就是这一次 하나비 来了之后 就是 하나비 当先发嘛. 那你队友这个有什么看法吗？ 就安娜比跟咪咪蛋的话，我觉得就是火龙才17岁嘛，然后我觉得他的操作还蛮不错的，因为他以前也是个亚速玩家，然后就是他在打会战的时候，我觉得他就是都打得蛮好的。그 이제 하나비 선수 같은 경우에는 지금 17살이고 이전에는 야쏘 장인 플레이여가지고 피지컬 면에서는 MMD보다 좀더 좋은 것 같다고 해요. 그래서 한타할 때도 보면은 피지컬이 상당히 나쁘지 않다고 합니다. 就是闪电狼有一个绰号叫做"韩国队杀手"啊，那明天会对到 KZ，就是韩国队，你有自信跟他们打下一场比赛吗？因为一直以来打韩国队，就是我们是最没有压力的，因为可能就觉得对方很强啊，就是可能就会输，所以我们就打得很放松，就希望我明天对上 KD 的时候也可以打得很放松。이때까지 한국팀을 상대로 했을 때 제일 부담이 없었대요. 왜냐하면은 너무 강하기 때문에 저도 어쩔 수 없다는 생각으로 좀 편하게 경기를 했더니 결과가 좀더잘잘 나온 것 같아서 내일 같은 경우에도 마음을 좀 편하게 먹고 경기에 임했으면 좋겠다고 해요. 就是今天看到跟 RNG 那一场打完之后，看到小蛇很开心的样子。 那你打赢之后，你有什么样的感想吗？因为从来基本上没什么赢过 RNG 嘛，然后就难得赢，就是他很开心是当然，然后我也是很开心。이제 RNG랑 몇번 만났는데 한 번도 이기지 못하고 해서 특별히 오늘 특히 이겨가지고 소다스 선수랑 메이플 선수 두분다 너무 기뻐서 그런 것 같다고 해요. 나 这一次你们 MSI 的目标是？目标嘛，对。就我们首先一定要进入4强，然后就希望在接下来的 BO5 能够打出好成绩，就是不要像以前一样，就是我们都打得不好。이제 4강 진출은 무조건 해야 되고요. 이제 그다음부터는 이제 5판 3승전의 경기를 하게 되는데 이제 예전처럼 단판에선 강하고 그 다전제에선 약한 모습을 보여줬는데 그런 모습 없이 그냥 다전제에서도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싶은 게 목표라고 해요. 这次世界杯不是在韩国举行吗？啊，你对这个有什么看法吗？
就韩国感觉蛮好玩的吧，然后其实我也蛮喜欢那边的食物的。 이제 한국 되게 재밌을 것 같다고 하고요. 그 음식들이 너무 기대가 된다고 합니다. 那最后就是因为韩国有很多你的粉丝啊，你对粉丝跟他们就是讲一下话。 就我不知道我韩国还有粉丝，然后就谢谢韩国的粉丝可以继续替我们加油，然后我们继续努力。 네, 한국에 팬이 있다는 것도 몰랐었는데 자기 이렇게 응원해줘서 너무 감사드리고요. 앞으로도 열심히 할 거니까 많은 응원 부탁드린다고 합니다.